모두가 브이로그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저의 브이로그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제 하루의 마무리는 숙제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게임을 할 거예요. 들어봐요. ASMR 키보드 들어갑니다. 타자. 안녕하세요, 웨이팅이. 어제보다 오늘도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제가 적었어요. 짜잔. 해드세요. 아, 정유가 제 스피커 뺏어갔어요. 이거 원래 대표님이 선물로 사주셨거든요, 컴퓨터. 근데 스피커도 같이 사주셨는데 윤호가 들고 갔어요. 어떡해? 안녕. 들어와. 저도 집에서는 그냥 22살이에요. 그냥 22살 똑같은. 이거 약간 기다리는 동안에 오프닝송 하나 만들까요? 뭐 하지? 얘네야, 나 브이로그 맨 처음 시작할 때 오프닝송 뭐 할까? 오프닝? 먼 산, 먼 저리마다. 편지? 돈. 도로돈, 돈. 오케이. 좋습니다. 뭐야, 뭐해? 왜? 뭐해? 야! 오늘 구하러 갈게. 아니, 여기에 내리는데 이게 기절이 가능해? 아니. 윤아야, 구해줘! 아, 그냥 간다, 기다려라! 구해줘! 아, 안 돼! 다시 하자. 아니지, 이 순풀기라고도 말하면 안 돼. 이거 나 처음 하는 것처럼 해주세요. 윤아! 어? 아, 게임 켰지, 이제? 아, 나 이제 손으로 한다. 나 발로 했거든, 방금까지. 아, 그래. 아, 발로 했지? 발로 어쩐지. 빠빠라빠빠빠. 더울수록 시원한 맛. 상남빡. 올여름 겨울은 빠삐돌만. 짜옹. 빠빠라빠빠라라. 빠빠빠빠빠. 덤벼. 생각, 나도 오래핑 있다고. 그러면은 씻고 오겠습니다. 지금 저는 브이로그는 내일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때 한 번 더 킬게요. 그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잘 준비했어요. 잘래요. 윤호가 자고 있어가지고 잠이 좀 작게 얘기하는 거. 안 깼다. 왜 앉아? 어? 자려고 했는데 깼다고? 그 오늘 저랑 같이 잘 친구, 전 맨날 이 친구 안고 자요. 이 친구가 윤호가 준 친구예요. 되게 요즘에는 이 친구를 못 안고 자면은 잠을 못 자요. 제가 원래 버릇이, 잠버릇이 뭘 못 안으면 못 자요. 예. 네. 안고 잘래? 그러면 저도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고. 발에 모기 물린 것 같다고? 엄청 커다란 모기가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죄송하고요. 그럼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틴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에브리바디 모두 굿나잇. 안녕. 누가 오면 좀 며칠 됐다고 벌써 아침이죠. 전 분명 더 자고 싶은데 말이죠. 운동 가야 돼요. 일단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이제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탑승을 했고요.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오늘 조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브이로그예요. 한 말씀씩 해주시죠. 형, 한 말씀 해주시죠. 목소리 출연. 나 지금 브이로그 과다 출연인데. 괜찮아. 안녕하세요, 에이티네. 굿모닝. 그러면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 돌려라. 이거 얼마 돌려야 되지? 1분. 나 봐봐. 1분. 용암 만들라고? 1분이래. 여기 1분 적혀 있어. 아! 다 줘. 야! 감사. 형 머리 너무 긴 거 아니야? 머리에 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지금? 서인대 아니야? 응. 야 목걸이 목걸이 상처 벗겨야겠다. 오오 니 내 거 먹잖아. 맛있다. 여튼 저희는 또 운동을 한 이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안녕. 이제 곧 운동을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은 운동이 끝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아 마지막 인사. 운동하고 끝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영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운동 끝나가지고 선생님 이제 가셨고 저는 보컬 수업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브이로그를 한 번 더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잠이 옵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또 피로가 몰려와요. 그러면 저는 조금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사 다시 회사를 가서 레슨도 좀 받고 우리 연습도 조금 하면서 어느새 해가 졌네요. 이거 브이로그 켰을 때는 해가 떴었는데 저의 브이로그는 끝에서 시작합니다. 어느샌가 해가 져가지고 또 이렇게 마지막이 점점 다가갑니다. 아이고 연습실에 무사히 도착을 했고요.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연습을 해놓는 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미리 왔죠. 한 30분 일찍 뭐 수업 10분 전에 오는 건 당연하고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당황스럽다. 가끔씩 과거 사진들 보면 좀 당황스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은 저는 보컬 수업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방금 보컬 레슨이 끝나고 이제 뭐 저희 회사 뭐 탐방이랄 건 없는데 그냥 저희 회사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희의 대연습실. 여기서 뭐 안 보 영상 다 찍어요. 여기서 블라인드 이렇게 촥. 근데 여기는 또 대박적인 게 얘도 조명이 또 아. 저는 여기서 마저 춤 연습도 좀 하다가 나중에 숙소 갈 때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는 길입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숙소로 돌아갈 때 좀 바깥 배경을 찍을 수 있으면 찍을 텐데 저는 그때 이 노래 틀어주세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건 좋아했던 내 손길과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만. 그게 나를 움직이게 나를 숨 쉴 수 있게 많은 시간 이렇게 너와 함께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Thank you.